안녕하세요. 요무부 남녀아입니다. 오늘 오랜만에 헬스장 사용법, 그 중에서 기구 이 랩풀다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 랩풀다운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에서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. 근데 잘못하고 웃기게 하시는 분도 가장 많은 운동 기구 중에 하나예요. 외국 영상 보면 되게 웃긴 거 많잖아요, 이거. 그래서 이 랩풀다운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고, 어떻게 하면 부위별로 다르게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용어 설명부터 해드릴게요. 랩풀다운은 렛이요, 뭐냐면은 렛. 이 광배근의 이름이 원어로 레티시머시 돌시. 발음은 번역기 한번 돌릴게요. Latissimus dorsi, Latissimus dorsi. 거기서 넷자를 따온 거예요. 이 광배근의 원어의 앞자를 따와서 넷자를 붙인 거예요. 풀은 뭐예요? 풀. 당기세요. 다운은 뭐예요? 아래로요. 그래서 광배를 당기는 거야. 얼로. 아래로. 너무? 그래서 그냥 광배근 운동이에요. 기본적으로 이 광배근 운동이 되는 거예요. 이 랩풀다운은 이등 쪽의 운동이에요. 등 전체를 자극할 수 있는데, 여기서부터 보시면은, 등의 전체를 보시면은, 사진 하나 띄워드릴 건데, 이렇게 승모근 하고요. 이쪽에 보시면 후면 삼각근. 그 후면 삼각근 아래쪽에 조그만 게 소원근. 그 바로 밑에 대원근. 그 다음에 이렇게 광배근이 이렇게 있어요. 있는데, 이 랩풀다운의 눕는 위치에 따라서 이 바깥쪽, 대원근, 소원근 쪽이 더 자극될 수가 있고, 눕는 각도에 따라서 이쪽 가운데 쪽, 승모, 중부, 하부, 그 다음 그 안쪽에 있는 능형근까지 자극이 오는 각도가 있어요. 그래서 이두 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고, 광배근에 타겟을 두고 더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까지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은 잡는 순서부터 한번 좀 볼게요. 팔을요, 어깨 너비로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. 이렇게 들은 상태에서 본인의 어깨 너비의 1.5배 정도 이렇게 벌리시면은 조금 이상적이라고 할수 있거든요. 그 상태에서 올라가서 잡아보시는 거죠. 네. 잡아서 내리고요. 내리고, 패드 안에 쭉, 좀 깊숙이 들어갈까요? 네. 패드 안에 무릎 패드에다 대고, 그대로 내리면 얼굴이 딱 찍히잖아요. 그러니까 뒤로 살짝 누워주는 거예요. 근데 눕는 각도에 따라서 좀 위가 오느냐, 좀 안쪽이 오느냐, 이런 차이가 조금 느껴져요. 그래서 살짝 누워볼까요? 제가 이따가 옆에서 한번 찍는 거 보여드리고, 일단은 뒤에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뒤로 한 5도 정도만 누우시고, 얼굴만 안 부딪힐 정도만 뒤로 살짝 누우시고, 느낌을 쇄골 쪽으로 당기시는 거예요. 시작. 하나. 올려주고, 그렇지, 둘, 올려주고, 셋, 올리시면은 이 견갑골이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시작. 안으로 들어갔다가, 바깥쪽으로 빠지고, 안으로 들어갔다가, 바깥쪽으로 빠지면서, 이쪽 대원근, 소원근 쪽이 지금 늘어났죠? 그 다음에, 줄어들었죠? 어떤 거든, 근성장의 원리는,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이 되면 거기는 근성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상체를 약간만 숙였을 때더 바깥쪽 그리고 위쪽이 온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두 번째는 조금 많이 이 정도로 좀 숙이시고요. 가슴은 조금 이렇게 익스텐션을 조금 시켜주세요. 약간 들어주시고요. 그 상태에서 당겨보세요. 당기고요. 당기는데 이거는 조금 쇄골보다 약간 아래. 위에 가슴 쪽에다가 떨구시면 되고요. 왜냐? 각도가 조금 누워졌으니까요. 둘, 그렇죠. 셋. 포인트는 고개를 들고요. 조금 들어주시고, 올라갔을 때 가슴이 안 말리게 하는 거예요. 가슴을 계속 유지시켜 주셔야 이 가운데 쪽 느낌이 옵니다. 고개 들어주시고요. 네. 가슴 계속 든 상태로 유지하고 팔만 올리세요. 유지하고 팔만 올리세요. 랩풀다운은 등 쪽에다 느낌이 오는데, 각도에 따라서 바깥쪽 안쪽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본인이 느낌을 잘 찾으시면 돼요. 조금 많이 누워서
올라갈 때 가슴의 각을 유지시켜준 상태에서 올리면 가운데까지 느낌이 온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, 약간 상체를 세워서 올라가는 쪽에 늘어나는 쪽의 느낌을 가지시면 조금 바깥쪽에 온다. 이렇게 두 가지로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하나 더 보너스로 팁을 알려드리면, 언더그립으로 내로우 그립. 이 내로우 그립이라는 거는 와이드 그립은 넓게, 내로우는 좁게라는 뜻이에요. 좁게고 언더그립은 안쪽. 안쪽 언더죠. 언더그립이고 오버그립은 바깥쪽에서 잡는 게 오버그립이에요. 근데 언더그립으로 내로우 그립을 잡았을 때 이 광배에 늘어나는 거를 좀 극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광배에 늘어나는 느낌을 좀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로우 그립으로 언더로 잡고 늘리는 거 느낌으로, 늘리는 거 느낌으로. 근데 이게 쭉 펴주는 건 아니에요. 이 광배를 전체를 가져가는 느낌으로 가시면은 광배의 느낌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언더그립 내로우는 이 팔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무게를 더 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무게를 조금 지금 올렸거든요. 그래서 무게를 이용해서 올라갈 때 이 내가 무게가 내 팔하고 광배를 같이 끌어당기는, 끌어주는 느낌으로 가시면은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잡아보시고요. 쏙 들어가고요. 판을 보세요. 뒤로 살짝 누우면서 땡길게요. 시작. 하나. 하나. 올리세요. 확. 그렇지. 둘. 다 피지 마세요. 거기까지만. 그렇지. 셋. 올라간 거 바로 내리세요. 넷. 올라간 거 바로 내리세요. 다섯. 올라간 거 바로 내리세요. 그렇지. 여섯. 광배 힘 잘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일곱. 어때요? 광배 쪽에 느낌 더 많이 와요. 쭉 늘어나는 느낌 있어요. 다 피면은 근데 느낌 없고 살짝 구부려서 이 같이 잡고 올라가야 돼요. 이게 포인트예요. 이 같이 잡고 올라가는 게. 다 피면 의미가 없습니다. 잡아주시고 이 무게가 나를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가셔야 광배 쪽에 많이 와요. 네, 이게 하나의 팁이었습니다. 옆모습으로 하나만 더 찍어주시고 정리를 할게요. 자, 옆으로. 자, 그래서 옆모습으로 왔는데 옆모습에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각도 차이를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자, 한번 잡아볼게요. 일어나서. 너비는 어깨 넓이의 1.5배, 2배 아닙니다. 1.5배 정도의 너비로 잡으시고요. 자, 내려보시고요. 얼굴만 안 부딪힐 정도로 한 5도 정도만 구부려주시고, 그래도 느낌은 아래로 당기는 느낌이에요. 뒤쪽으로 하면은 이 뒤가 다 접히면서 가운데, 뭐 승모근, 중부, 바깥쪽, 뭐 전체적으로 다 오는데요. 바깥쪽만 좀 타겟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래로 내리시면 돼요. 등 안 접어도 돼요. 아래로 시작. 아까 아래로 느낌. 그렇지. 하나, 둘, 네, 이 정도 각도예요. 셋, 아래로 내리는 느낌이에요. 넷, 아래로. 다섯, 바깥쪽 오시나요? 네. 오케이. 됐습니다. 자, 제가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랩다운 할 때 이게 다 피고 나면 이 여기가 지금 말랑말랑해요. 이 광배나 내가 타겟으로 하는 근육의 힘이 다 풀려버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살짝 접은 상태에서 끝까지 힘을 유지하는 거를 느껴주시고요. 두 번째는 저는 다 펴서 올라가기 전에 바로 내리라고 하거든요. 올라가는 동시에 내려가라고 얘기를 해요.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무게가 있잖아요. 무게는 올라가고 있는데 난 내리려고 그래요. 상대적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. 얘는 올리려고 그러고 나는 내리려고 그러니까 이 근육이 찢어지는 힘이 더 극대화가 되는 거죠. 올라가는데 난 내리는 거야. 얘는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내려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의 각도보다 조금 더 누워서 시작. 조금 더 오버해서 누워주세요. 네. 이게 보면은 90도로 치면은 한 40도 정도? 조금 누워주시고요. 당겨보세요. 올려줄 때 포인트는 뭐냐면 이 가슴이 이렇게 둥글게 말아보세요.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. 가운데 넣어주시는 거를 계속 유지하세요. 가슴을 내밀어서 등이 수축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면 돼요. 더 접어보세요. 그렇지. 그 유지하세요. 팔만 올리세요. 그렇지. 팔만 올리는 거예요. 팔만 올리는 거. 팔만 올리는 거. 그럼 여기 지금 등 쪽에 엄청 많이 수축이 일어나고 있어요. 어우, 잘한다. 많이 오죠, 가운데 쪽에. 가슴을 들고 있어야 돼요. 약간 팔만 올라가는 느낌.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약간 누웠을 때는 가운데 쪽이 더 많이 수축. 그 대신에 포인트는 가슴 내밀고 등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팔만 올리는 거, 올라갔을 때. 이렇게 등이 이렇게 말리면 안 돼요. 마지막 세 번째. 세 번째 옆으로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. 자, 보시고 언더 그립. 언더 그립은 살짝만 누워주시고요. 네, 이 바가 얼굴에 안 닿을 정도로 쇄골라인이나 아니면 위쪽 가슴에 떨어지게 위치해주시고 그냥 잡아보시죠.
세, 그렇죠. 딸려 올라가세요. 네. 이거는 살짝 무빙 있어야 돼요. 올라갔을 때 상체를 약간만 앞으로 가주시면 광배가, 앞으로 가시면 광배 더 늘어나죠. 많이. 하나, 늘어나게. 잡히지 마세요. 그 대신에 팔. 그렇지. 잘했습니다. 됐습니다. 납세. 그래서 오늘은 헬스 기구 사용법 중에 랫풀다운 머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랫풀다운 머신 바른 자세로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. 지금 영상 보시고 바른 자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